모시겠습니다. 태극기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광장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들고 모이신 여러분을 저는 자유시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민주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마저 민주라는 것도 가짜 아니겠습니까?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자유시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청와대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빨리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빨리 끌어내야 되죠? 그런데 문재인을 욕하면서 끌어내리는 데는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문재인이가 혹시나 무너질까봐 저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쌓아올린 공든 탄에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세력은 헌법 위반을 위반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 군대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남중나라라고 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가서는 중국봉 꾸겠다고 하고 이런 문재인 세력을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집권 여당은 문재인 세력과 함께 이 자유민주 체제인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국가 해체 세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를 막아야 할 제1야당이라는 사람들 하는 행태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입신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나라를 요렇게 바꾸면 좋을까? 저렇게 바꾸면 좋을까? 이원 집정제니 내각제니 그런 것들 대한민국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돌아가면서 잘 해먹을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국가를 개조하고 변신하고 자기들끼리 잘 해먹기 위해서 바꾸려는 국가 변신 세력입니다. 변신 세력!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저지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국가 해체 세력과 국가 변신 세력을 저지하고 막아내는 바로 이 광장에 우리 공화당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이라는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는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국가 수호 세력입니다, 여러분! 외쳐보겠습니다!